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입니다. 여기 IMF라고 불리는 비밀 첩보 기관이 있습니다. 1960년대 냉전 시기에 소련의 KGB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CIA에서 우수 요원들을 선발하여 NOC, 즉 비공식 위장 요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는데요. 이 NOC 팀들을 IMF라고 불렀고 각 팀은 CIA 하부 기관이지만 IMF 국장의 통제를 받는 독립 기관이라고 영화에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된 후 KGB를 포함한 잔존 세력들이 돈벌이를 위해 범죄 조직화되면서 IMF 전현직 요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즉 IMF가 음모와 배신, 배반에 휩싸인 문제적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초기 3편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6년에 개봉한 1편에서는 IMF 현직 요원이 무기밀매 상들에게 IMF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팔아넘기려 하고 주인공 이단 헌트가 이를 저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배신자로 누명을 쓴 이단 헌트가 IMF에서 쫓겨난 천재 해커 루터 스티켈과 처음 만나서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2000년에 개봉한 2편에서는 IMF 전직 요원이 키메라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용해 큰 돈을 벌려고 하고 주인공 이단 헌트가 이를 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2006년에 개봉한 3편에서는 무기 밀매상과 그에게 충성하는 IMF 현직 요원이 토끼발이라 불리는 생화학 병기를 차지하려고 하고 주인공 이단 헌트가 이를 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단 헌트의 약혼자인 줄리아 미드가 납치를 당하게 되고 이를 추적하는 도중 IMF의 분석 요원이자 해커인 벤지 던이 이단 헌트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2011년에 개봉한 4편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는 전쟁으로 인류를 진화시키겠다는 망상에 빠진 미친 과학자 코발트가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언제나처럼 이단 헌트가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코발트의 공작에 의해 이단 헌트 팀이 크렘린궁을 폭파시킨 테러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IMF 조직 자체를 삭제하는 고스트 프로토콜을 발동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IMF 국장이 암살을 당하고 분석 요원인 윌리엄 브렌트가 이단 헌트 팀에 새로 합류하게 됩니다. 2015년에 개봉한 5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는 4편의 크렘린궁 폭파 사건을 빌미로 CIA 국장 앨런 헌리가 미 상원의회를 통해 IMF를 공식적으로 해체시켜버리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앨런 헌리는 4편에서 죽은 IMF 국장을 대신해 IMF 국장직을 대리하고 있던 윌리엄 브렌트에게 이단 헌트를 사람 목숨으로 도박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비난하는데요. 그러면서 IMF 해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단 헌트에 대한 CIA의 검거 작전을 개시해버립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단 헌트와 루터 스티켈, 벤지 던, 윌리엄 브렌트가 다시 한번 한 팀이 되어 군대까지 습격하는 국제 테러 조직 신디케이트의 실체를 밝혀내기 시작하는데요. 적인지 친구인지 모호한 이중 스파이가 등장하는 첩보 장르 특유의 스릴과 스펙타클한 액션이 절묘하게 배합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은 2015년 7월 30일에 개봉했습니다.